태안유르비에 기념관에서 하늘에서 본 태안사진전 소개 영상을 만들려고 왔습니다. 동경렬별도 태안군 근웅면 가위돌이 경렬별도 사진이네. 몽산포 오토캠핑장 소나무 아래에 그늘이 많아서 오토캠핑하는 사람들이 아주아주 많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 신두리는 해안 사구가 넓어서 아주 아주 좋습니다. 만조대에서 찍은 영상이네요. 총각 문작업 태안의 송암리 황토 흙이 많은데 황토밭에서 총각무 작업하는 영상입니다. 태안읍 정견 태안 백화산에서 아마 찍은 사진 같은데 태안읍 정경인데 왼쪽으로는 부나무 오른쪽으로는 근흥 남면 몽산포 가는 지역이 나오네요. 쭈꾸미 잡는 낚싯배들 영상입니다. 사진입니다. 쭈꾸미 철에 선수만 영목항 주변에는 쭈꾸미 잡는 배들이 많은데 지금 한눈으로 봐도 한 100척 이상 쭈꾸미 잡는 배들이 있습니다. 이 우쪽이 영목항 같고 솔빛대교 문안면 이쪽은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영목에서 태천 보령을 잇는 연육교 부분을 찍은 사진 같습니다. 모내기 태안군 태안읍 방공리 모내기 사진이네요. 곧 모내기철이 다가오는데 풍광 좋습니다. 천리포 수목원 만리포 옆에 천리포 수목원이 있는데 천리포 수목원은 수종이 약 8천여 종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동양에서 수종상으로는 아주 많은 식물이 자라는 수목원입니다. 천리포 탑이 보이는 걸 보니까 몇 년 전에 찍은 사진 같네요. 주차장도 있고 이쪽이 본체 그 다음에 이쪽이 힐링 센터입니다. 천리포 너머로 저 소군도 보이네요. 신두리 두웅습지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신두리 해수욕장 신두리 사구 뒤쪽으로 소나무 숲이 있는데 소나무 숲 사이로 모래가 기반이 되는 두웅습지가 있습니다. 두웅습지에는 다양한 생물군이 있는데 뭐 황궁개구리라든지 장지뱀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곳은 의양해수욕장. 이쪽은 소군. 경렬비열도. 아까 처음 봤던 동경렬비열도, 서경렬비열도. 경렬비열도에는 섬이 세 곳이 있는데, 이쪽 경렬비열도에는 등대가 있는 경렬비열도입니다. 경렬비열도는 통계항에서 약 54km 정도 떨어진 서남단에 있는 태안군의 부석섬입니다. 북경렬비열도인데 풍광이 아주 좋네요. 서쪽에 독도 같은 곳이 북경렬비열도입니다. 소량기길 태안군 이연문 대리. 소량기길 바닷가 풍경입니다. 안면읍 해안도로. 안면도는 상당히 큰 섬으로 서쪽 주변에는 해수욕장이 있어서 물이 좀 깨끗한 편이고 해안 사구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해수욕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해안선을 따라서 약간 뒤쪽에 해안도로가 있어서 드라이브 하기도 좋고 안면도에 해변길도 있어서 해변길을 따라 걷기도 좋습니다. 안면도 삼봉해수욕장, 안면읍 창길이. 삼봉해수욕장을 따라가는 해안 도로하고 그 다음에 삼봉해수욕장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사진이 대략 지금 보니까 한 30작품 정도 되네요. 대아랑 꽃게랑 해상인도교. 이쪽은 아마 백사장항 같고 여긴 백사장 주차장, 그 다음에 해상인도교. 이쪽이 아마 곰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면도를 넘어가는 연육교, 그 다음에 안쪽이 천수만, 창길이 쪽이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부나무, 더 북쪽으로는 태안읍이 있고 아마 이곳이 몽산포 같네요. 몽산포 내지는 청포대. 의양리 태배 풍경 같은데, 맞네요. 의양리. 여기는 구름포 해수욕장, 그 다음에 태백길. 태백길을 따라 걷는 산책로가 있고, 여기가 바로 태배 전망대고, 태배 전망대 북단에 신두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먼동마을, 해녀마을이 있고 그 뒤에는 구례포, 사관포가 있고 의양 쪽은 바다 낚시를 하기에 아주 좋은 포인트가 많습니다. 지형이 독특하게 생겼네요. 서경렬비열도. 아까 동경렬비열도 하고 그 다음에 경렬비열도, 서경렬비열도 보십니다. 경렬비열도에는 세 개의 섬이 있습니다. 태양군 근흥면 가위돌이.
원북면 방길에 있는 옥타 이종일 선생의 동상이네요. 독립군 독립운동가 옥타 이종일.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보성사에서 3만 5천 부의 독립선언문을 인쇄. 옥타 이종일 선생하고 서산의 천도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네요. 만리포 해수욕장 서핑. 해수욕장에 파도가 들어올 때 서핑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태안 튤립 축제. 태안은 예전에 안면도에서 꽃방나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가지고 꽃 축제를 하기가 좋은 곳이 태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튤립 축제는 아마 거의 취소가 됐을 것 같고, 예 전에 찍은 사진 같네요. 장안사태 원북면 방갈리. 신도 그 원북면 쪽에 섬 앞쪽으로.